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던 시장은 이제 옛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촌 통일시장도 고객지원센터 내에 북카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 바리스타가 좋은 원두로 커피를 만드는데요. 강아지 귀엽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 것만 추구하진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금촌 통일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또 시장 이렇게 보시고 일반 고객분들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상인들의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는 천원의 행복입니다. 늦은 저녁. 모두들 기타 하나씩 메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어디 대회라도 나가는 걸까요? 우리 금천 통일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상인이 즐거워야 고객한테 즐겁게 해준다. 그런 취지로 기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습은 매일 해요. 아침에 눈 뜨면 기타 만져서 코드 한번 보고 잠자기 전에 한번 또 만져보고 거의 제가 그 생활화가 돼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한 발 한 발 같은 걸음으로 내딛어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삶은 여전히 폭폭했습니다. 장사는 예전만 못하고 시장은 답답한 곳이 돼버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상인들 스스로 시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작은 상인들의 마음.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닌 행복을 파는 장사를 하기로 말이죠. 그 행복한 인생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금촌 통일시장 상인들이 만드는 행복입니다.